안녕하세요. 종동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일주론을 드디어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했던 지난 영상들을 쭉 보면은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을 거예요. 이를테면 뭐 오행목이라던가 오행화라던가 또는 오행수 혹은 이제 천간 뭐 갑목에 대한 것 혹은 이제 뭐 지지의 무슨 이것만 가지고는 해석을 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좀 더 디테일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예요. 전체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뭐 여러 가지 관법들이 있겠지만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일간 중심을 위주로 하는 억부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억부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주론이에요. 일간뿐만이 아니라 일지까지 종합해서 일주를 놓고 나머지 것들을 해석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주론을 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앞서서 유튜브에 업로드 했겠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거 기존에 뒤에 있던 대형 화이트보드는 없애버렸고요. 작은 화이트보드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잠시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간략하게 일주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론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제 일주가 있습니다. 저는 임신일주죠. 여기에 이 임수가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것은 보여지는 모습이다. 우리가 사주이기 때문에요. 천간에 네 개의 글자가 있잖아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네 가지라는 소리예요. 네 가지. 근데 그 네 가지는 각자 다르죠. 뭐 누군가한테는 나의 월에 있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한테는 연애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혹은 시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죠. 물론 누구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는 내가 처한 환경이라던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일간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나의 원래 본성,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연과 월만 보여주고 살아가요. 자, 그러면 이제 천간이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지지는 무엇이냐, 이거는 천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천간이 임수라서 괜찮다 이거예요. 혹은 뭐 천간이 목이다, 뭐 갑목이라고 할게요. 갑목이면은 이 목이 어떻게 보여질 거냐가 이 지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뭐 갑오로 있는 경우가 있고 갑자로 있는 경우가 있죠. 갑목의 모습은 뭐예요? 갑목은 뚫고 나가는 힘, 뚫고 나온 모습, 싹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싹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오화는 뭐냐, 이거는 이미 뚫고 나가서 가장 많이 성장하고 확 드러난 거라고요. 반면에 이 자수는 뚫고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모습이라도 지지에 오화가 있느냐 자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를테면은 병자가 있어요. 병자. 분명히 병화는 태양이고 빛이지만은 자수, 이거 뭐예요? 가장 작은 상태예요. 작다. 이거를 물상으로 굳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태양은 태양인데 가장 협소한 곳만 비추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태양은 온갖 사방팔방을 다 비춰야 되는데 이 자수 하나 때문에 한정되게 비춰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만약에 병인이면 어떨까요? 병인이면은 이 인목은 빛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동이 막 튼 거죠. 동이 트다. 동이 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막 밝아질 일만 남았어요. 멀리까지 비춰줄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병화 일주라도 지지에 뭐가 있느냐, 특히 일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의 모습을 갖추게 돼요. 자, 또한 일지 같은 경우는 연월하고 시하고는 다르게 일간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연월시라는 시간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지금 현재 내 상태는 일지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지는 현재이고요, 현재 일간의 모습인 거고요. 이거를 잣대로 우리는 판단이라는 것을 합니다. 판단. 순간적인 판단은 대부분 일지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변수라던가 상황들을 고려하죠. 그것들이 이제 나머지에서 이렇게 갖춰지는 거예요. 내가 일지로 현재 판단을 했더라도 그거를 주변 상황에 대입하는 것은 이 나머지 여섯 글자에 달려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과 관계할 때 일간뿐만이 아니라 일지까지 포함해서 이 일지의 상태로 다른 것과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그 연애론이 있죠, 연애론. 내 남자친구는 사랑꾼일까? 이런 십성에 관련한 것들. 이 십성에 관련한 것들은요, 일지에 대입했을 때가 가장 정확하게 일어나요. 뭐 제가 식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일지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파워를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곳에 식신이나 인성이 있어도 그런 영향력은 끼치겠지만 일지에 있을 때만큼 못해요. 일지에 있는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일지가 가장 밀접하게 일간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쉽게 한번 풀어 가볼게요. 연월일시래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궁, 자리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각각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연은 사주의 전체 분위기 또는 배경, 아유 식빵, 이런 것들을 연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성의 자리라고 하고요. 여기는 월이잖아요, 월. 직업과 격, 사회적인 것들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관성의 자리예요, 관성. 뭐 여기 부모님의 자리도 되고요. 이 울타리라는 거예요, 관성으로 되어 있는. 자, 여기 시는 시간이니까 일간 뒤에 있잖아요, 유일하게. 여기 미래 지향, 미래, 희망의 자리예요, 희망. 희망의 자리니까 여기는 이제 식신이나 상관이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지는 뭐예요? 이러한 시간들이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은 오롯한 나의 공간이죠. 현재 모습이라고, 현재. ing예요, ing. 그래서 이 자리는 재성이 와야 돼요. 일지는 재성의 자리다. 그래서 여기를 처성이라고 하는 거고 배우자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사주가 남자 중심의 학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성이 일치인데 배우자 자리래요. 그럼 여자 사주에서도 재성을 남자로 봐야 되는 건가?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꼭 관성이 남자가 아니에요. 충분히 재성도 남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주론을 진행을 할 거냐. 여러 선생님들이 일주론을 하고 있잖아요. 또 혹은 했거나. 저는 갑자, 을축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 주부터 제가 제대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추첨을 통해서 일주론을 진행을 할 거예요. 조작은 없고요. 이건 이제 어차피 제가 조작을 해도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제 양심에 맡겨주시면 돼요. 자, 한번 돌려볼게요. 오, 자, 공이 하나 나왔어요. 다음 주에 할 일주는 신묘일주입니다. 신묘일주.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네, 신묘일주.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신묘일주를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영상을 추가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지에 있는 것과 월지에 있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뭐 이모일주가 있어요. 혹은 5월에 임수가 있어요. 이게 정제죠. 정제니까 이거는 내 돈이죠, 내 돈. 정제니까 내 돈이고요. 월에 있으면은 이미 사회궁이라는 공용화가 되어 있죠. 정제인데 분명히 내 돈인데 같이 쓸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내 주머니에 있느냐 주머니 밖으로 나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머니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게 있고 주머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이 벼슬이잖아요, 벼슬. 관이 일지에 있을 때랑 월지에 있을 때 어떤 관이 더 직업을 잘 만나게 될까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보실 만한 논제라고 생각이 돼요.